안녕하세요. 판례연구본부 등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5월 1일자 판례연구본부 민사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과 부증전 연대 채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3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9013 등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이고요. 원고는 파견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현대제철 상고인이죠.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들은 사내의 그러니까 현대제철의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었어요. 근데 원고들은 이제 피고 공장에서 냉형 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 공정 업무나 차량 경량화 제출 생산 공정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고용 간주되는 파견 근로자라고 판단을 이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그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문제되는데, 그러면서 원고들은 사내 협력업체를 상대로는 상여금 등이 불포함됐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산정에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된 통상임금 차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미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을 상대로 다시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임을 전제로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이미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합니다. 근데 원심은 원고의 청구 중에 연도별 임금 차액과 그 지연 손해금을 인정한 다음에 아까 그 협력업체로부터 이미 확정된 판결, 그 통상임금 미지급분, 이 지급분을 지연 손해금 이 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공지한 다음에 나머지 연도별 임금의 차액의 합계액에서 다시 공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지액의 순서가 지연 손해금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그 나머지가 있으면 그걸 다시 또 그 미지급 임금 차액의 합계액에서 공제를 했던 거죠. 문제는 이거죠. 이렇게 불법 파견으로 직접 고용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사내 그 협력업, 그러니까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파견 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임금한 또는 지급하는 해야 될 임금을 사용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변제를 충당하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 하냐면 사용 사업주와 파견 사업주는 부증의 연대 채무 관계에 있고 부증의 연대 채무자 상호간에는 있어서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지원 손해금과 원금이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 사업주에 대한 판결에서 인용된 그 법정수단 자체는 원금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금 채무에서 이 판결이 실제 재무됐다면 결국은 원금 채무인 임금 차액에서 먼저 공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심이 말한 그 지연소송금에서 이전 판결의 금액을 뺀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연소송금의 원본이 달라지게 지연소송금의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미지급 통상 임금 부분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해야 되지 지연소송금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파견 사업주로부터 매월 임금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파견 사업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한 것이고 직접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전제로 직접 고용을 했으면 지급할 임금과 자기가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구한 거죠. 그런데 이제 통상의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견 사업주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부진 연대 채무 관계에서 있으므로 그 부분은 공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 공제할 때 반드시 임금의 원본에서 공제해야 되지 지연적으로 공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진 연대 채무 관계라는 걸 먼저 꼭 기억하시고 미지급 통상임금, 그러니까 다른 그 파견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통상임금에서 미지급된 부분은 원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이지 지연소를 공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